네, 안녕하세요. H아쿠아 하늘물방입니다. 요번 편은 부피 먹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피 먹이를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다 괜찮습니다. 어떤 거를 먹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는 자크로사에서 나온 겁니다. 요 까만색 보이시죠? 자크로사에서 나온 거고요. 좀 가까이 가볼까요? 네. 네,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테트라사에서 나온 겁니다. 테트라사에서 요두 가지가 네. 요거는 JBL이죠. 네. 요건 이제 국산 타비아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러브라바입니다. 제가 부피를 여러분들한테 분양분할 때 주문을 하시면 주는 거고요. 요게 60g 정도입니다. 무게를 재면 대략.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거는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테트라사의 먹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테트라 비트라고 적혀 있어요. 테트라 비트. 요거는 부피 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형어를 주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럼 뭘 주냐? 테트라 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도 이거 먹이냐? 이거 비싸서 못 먹여요, 제가. 저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비싸서 못 먹입니다.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크노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탈각 알테미아라는 겁니다. 애기들 먹이. 아가들, 치어들 먹이. 요거는 이제 구피 어른들 먹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 되나? 요거 두 가지 얘기했죠. 테트라민, 자크로, 활락활락신. 보이시죠? 노보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보탭. 요건 보면 알갱이가 유리 벽에다 이렇게 딱 하고 붙이시면 돼요. 이게 유리라고 치면 벽에 딱 붙이면 애들이 와서 먹습니다. 재밌게 고기를 관찰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국산 제품입니다. 카비아 거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거 테트라민입니다. 여기 사장들하고 일면식도 없죠, 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크로에서 나온 탈락하라시, 그 다음 노보탭을 간식으로 주시면 좋고요. 노보탭은 코리들 같은 거 먹여도 됩니다. 여기 코리들 그림 있죠? 여기 코리 그림 있죠? 네, 코리들 먹여도 됩니다. 그 국산 제품 중에 하비야 거를 제가 선택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각 알테미아는 애기들 먹이 자코노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똑같이 테트라 비트라고 있죠? 테트라 생각한 거. 요거는 부피들 먹이보다는 대형어들 그런 거 먹이는 게 좋아요. 디스커스, 엔젤 뭐 그런 것들. 참고로 러브라바. 저희 양쪽에서 먹이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요즘 힘들어갖고 바빠서 제가 먹이를 못 넣고 그냥 러브라바만 보내고 있습니다. 뭐 러브라바만 먹여도 아무 문제 없고요. 말이 꼬이네요.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요. 이번 편에 부피 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아프리카TV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 H-아쿠아 하늘물방 카페 가입하셔도 물생활 가이드로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번 편 부피 사료였고요. H-아쿠아 하늘물방이었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